생활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이틀 동안 일 있어가지고 영상도 못 올리고, 네. 그랬습니다. 뭐, 개마옥인데요. 개마옥이 또 많은 분들이 찾으셔가지고, 10개 구해왔는데요. 개마옥이요. 이렇게, 네. 자구가 나오죠. 이제 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클 거예요. 그래서 이 개마옥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진짜 대품으로 크잖아요. 대품으로 크면 정말 멋있거든요. 이렇게 막 자구가 커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지만 자꾸 여기서 삐쩍삐쩍삐쩍 나오면 이렇게 나무처럼, 야자수 나무처럼 커요. 그래서, 주택 있으신 분들은 그 현관 입구에다 이렇게 놓고 키우신다고 합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옷자람 같은 게안 보여요. 그죠? 이렇게 약간 뭐 방그늘에 키운다든가 하셔도 옷자람이 안 보이고요. 이렇게 자구가 삐꼽삐꼽 나오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요, 만 원입니다. 이렇게 만 원짜리 개마옥이 있어서요, 얼른 데리고 왔는데, 저는 이거 자구 없는 아이, 기둥 같죠, 기둥? 요 아이를요, 분갈이를 해가지고 자구를 뿅뿅뿅뿅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무슨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물 주면서 약 주면서 키워 보겠습니다. 저는요, 요 아이 자구 없는 아이인데 지금 키가 커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가 있으면서 키가 얘보다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를 하나를 네, 분갈이를 해 보겠습니다. 괴마옥은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 생겼잖아요. 뭐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다육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멋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다육이죠. 그래서 토분을 준비를 했어요. 이것보다 좀 작은 거는요, 이 화, 다육이랑 잘안 맞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래서 좀 크지만 요 화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키울 거니까 약간 큰 화분도 괜찮아요. 열심히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물 주고, 약 주고. 키워볼게요. 행복토에 심어주면 행복합니다. 흙을 좀 털어보고요. 요 흙이요, 되게 고와요, 흙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흙이 되게 곱습니다. 농장에서 포실포실한 흙으로 심어주었네요. 이런 흙도 괜찮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흙에다가 이제 마사나 펄라이트 같은 거 섞어서 심어주면 더 좋죠. 이렇게 이게 톡톡톡톡 떨어지는 흙이 좋아요. 예, 뿌리에 딱 달라붙는 흙은 안 좋거든요. 이렇게 솔솔솔솔 떨어지는. 얘는 좀 뿌리가 길죠? 약간 잘라가지고 심어볼까요? 잘랐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개마옥입니다. 이거를 이 토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자구가 달리면 화분이 그닥 크다는 느낌이 안들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 문자 주세요. 이게 하엽이에요. 얘는 이게 하엽이거든요. 이렇게 술술 털어주시면 돼요. 파인애플 다육이라고 별명이 그렇죠. 파인애플 나무 닮았다고. 파인애플. 하엽은 깨끗하게 떼주는 게 좋겠고요. 해서 심어주세요. 좋은 흙에 있었던 거라서 뿌리도 건강하고 좋네요. 흙이 말라가지고 기침이 납니다. 상태에서 이제 마사로 마감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이제 물을 흠뻑 주면 되겠고요. 근데 약간 좀 흔들리는 감은 있는데 이 상태로 안 건들면 됩니다. 안 건들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냥 가만두면 돼요. 물은 이제 기존에 주는 대로 주시면 되고요. 요 애기 개마옥 완전히 애기죠 얘는. 네. 애기 개마옥은 5,000원입니다. 어, 귀여워요. 그죠? 되게 귀엽죠? 요 아이도 같은 토분에 심어줄 건데, 제일 작은 토분이죠? 요게. 그래서 심어줄 거예요. 너무 애기야. 와, 귀엽다. 와, 진짜 귀여워.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뿌리도 적당하죠? 이렇게. 와, 귀엽다, 진짜. 화분이 좀 아기자기한 화분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여기다가 심어주겠습니다. 큰언니하고 막내. 그쵸? 큰언니? 여기 막내. 심어서 키워볼게요. 와, 진짜 귀엽다. 개마옥을 귀엽다고 표현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개마옥은 귀엽다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귀여워요. 귀염귀염합니다. 아, 진짜. 좀 예쁜 화분에 한번 심어볼까요? 오,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네. 자, 아, 노란색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예은분 12,000원짜리죠. 보라색이에요. 노랑이나 그런 색깔이면 더 어울릴 것 같은. 네.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빨간색이 있어서,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와, 어, 너무 귀엽죠,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제가 우리 여름한테 매일 그러죠. 어, 어찌 이런 생명체가 우리 집에 왔냐 그러는데 얘도 그러네요. 너무 귀엽다. 해서, 아이고, 아이고. 토다불어 심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보면 여기까지 이제 심어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안 심어주셔도 돼. 그냥 요 중간까지만. 얘네들은 키가 커야 이뻐요. 아니, 이쁜 것보다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보이게끔. 와, 괜찮은데요? 이거 노랑이나 빨강이나 뭐 핑크나 그런 색이어도 예쁠 것 같아요. 어머,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떡해요? 아, 우리 여름보다 더 귀여운 거 아니야? 와, 이거 봐요. 그죠? 딱이죠? 이 화분하고 너무 딱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자구도 좀 달아주고 성장을 하면 이제 다른 화분에 옮겨주시면 돼요. 너무 좋다. 이 화도 물줄 생각에 너무 벌써부터 들떠있어요. 조금 보였죠? 이렇게 조금, 네,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뿌리를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약간 보여요. 이제 농장에서 올 때는 조금 깊이 묻어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조금 올려서 심어주시면 키가 그만큼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 물 흠뻑 줄게요. 물을 줍니다. 이렇게. 너무 쉽나요? 쉽나요? 이렇게 화분도 씻겨주고요. 물을 이렇게 실컷 많이 주셔도 돼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은분에. 아, 너무 딱이야, 얘. 이렇게 좀 반듯한 수형으로 키우세요. 그러면, 네, 예쁩니다. 아, 우산 뒤집어 쓴것 마냥 어쩜 이렇게 예뻐요. 네, 새잎도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귀엽고요. 아. 이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면 되게 멋진 아이가 됩니다. 아, 요 아이처럼, 요 아이처럼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줄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이거 분갈이 하고도 삐쩍삐쩍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나옵니다. 얘는 3만 원. 너무 귀엽다. 요렇게 하나, 개마옥 없으신 분들 이렇게 작은 아이 한번, 네, 키워보세요. 굉장히 멋지고요. 요것도 자구를 삐쩍삐쩍 내주면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다육이 키우는 거랑 좀 다른 그런 멋짐이 있더라고요. 이 개마옥은 요 아이도 이제 자구가 많이 나오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토분에다가 심어 보았는데요. 이게 개마옥은요,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뭐 야생화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철화도 그런 화분에 심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개마옥도요, 그 야생화 화분에 심어줘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좀 큰화분에 심어가지고 자구를 좀 많이 달면 더 멋있으니까 그렇게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아침 햇살을 받아가고 더 반짝반짝하죠. 네, 예쁩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좀 남성스러운 미가 있는 것 같아요. 괴마하고 이런 아이를, 이렇게 멋진 아이를 심어 보았습니다. 한주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이렇게 이쁜 아이, 이렇게 멋진 아이들과 함께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